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예. 한국에 저도. 계실 때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얼도 보고 말이지. 그리고 또 어디 마포에서 소주도 한잔하고 막 그랬었는데 LA에 계시니까 그런 게 안 되네. LA에서도 뭐 저는 뭐 수시로 소주 한잔하고 나가고. 아니 저하고 못한다 이거 저하고. 예, 한 인사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네. 이 서울에서 같이 활동했던 이 동지들하고 이제 같이 못하는 게 좀 아쉽죠. 글쎄 말입니다. 네. 아, 예. 네. 그 우리 가봤던 장어집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네. 자. 제가 좀 몸살기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원래 몸살 때는 원래 흑염소탕하고 복분자를 하는데. 아 LA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저를 도와주는 저. 이 촛불 운동하시는 목사님이 예. 바로 흑염소집에 데려가서 점심 때 흑염소 먹고 복분자 한잔 해가지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LA 흑염 한인가의 흑염소집이 있군요. 네, 미국에서도 흑염소를 키운다는 거예요. 오, 이 한인 사람들이 그래요. 흑염소집이 있어서 네, 그걸로 먹고 지금 기운을 차리고 있습니다. 자, 이 김건희 고모 김혜섭 그죠? 이 사람도 목사 모양인데 한동훈 네. 벼락 맞을 집안이라, 벼락 맞을 집안, 저주를 퍼부었어요, 예. 이게 뭡니까? 변 대표님이, 세상에. 그리고 당무에 개입했어. 근데 이게 사실은 이 김건희 고모가 이 보수 유튜버들을 포섭하는데 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맞아요. 뭐 단순한 김건희 고모는 아니에요. 사실상 정치꾼이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이거를 이 유통되는 방식을 보면은 이 한동훈의 이 똘마니들과. 네. 한동훈의 어용 언론들. 가바레이라고 불리는 언론 있잖아요. 가바레이. 네. 채널A를 저 한동훈하고 써온 사람들은 가바레이라 부르는데. 아, 그래요? 예, 이제 이른바 한동훈을 일방적으로 비용하는 언론사들인데. 네. 그 유통되는 방식. 그러니까 김혜겸 목사가, 그 목사님, 뭐, 김건희 고모가 한동훈 가족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네. 그 뉴스가 유통되는 방식을 보면은. 예. 야, 김건희도 한동훈한테 이렇게 욕설 퍼봤는데 한동훈 가족은 김건희 인성을 욕한 게 뭐가 문제냐? 퉁치자. 퉁치자? 네, 그런 것도 유통을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네. 최근에 저 지금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실장이라고요. 예, 유명한 사람이죠. 네, 홍석현이 오른팔입니다. 그 언론인이 아니라 완전히 그 홍석현의 오른팔인데 예, 그러니까 일반 언론인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한동훈 쪽이나 그 한동훈 공격하는 쪽이나 너희 둘 다 조용히 해라. 평화롭게 지내라. 화해해라.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이른바 이제 이 특히 이제 중앙일보가 앞서가지고 해나가면서 결국 그 김건희 고모의 그 막말을 훔치는 수단으로 이용해가지고 한동훈과 윤석열을 화해시키면서 정리하겠다. 이제 이런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 국힘의 최고위원 중 한 명인 김종혁이라고 있잖아요. 아시죠? 네, 이 사람도 홍석, 출신입니다. 예, 그 홍석현 오른팔인데 김종인 한동훈한테 네, 붙어 있더라고. 그 사람. 어찌 보면은 저 조중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중앙의 부국장 출신이에요, 김종혁은. 네. 그러면 김종혁이 정치권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중앙일보에서 집어넣고 중앙일보와 이 한동훈 간의 연결고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종혁도 정상적인 정치인이 아닌 거죠. 중앙일보가 꽂아놓은 브로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한동훈 편에 네. 가 있구만 완전히.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요, 조중동의 이 사주들은요, 네.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두 번씩 자기 사주신의 정치인들하고 부릅니다, 사주가. 아, 그래요? 예, 불러서 이 용돈도 주면서 예. 계속 이제 입긴 아픈 역할을 시키죠.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정치예요. 중앙일보 홍석현, 조선일보엔 방우영, 그죠? 어? 네, 뭐 중앙일보의 김재호, 그 김재호. 김재호 사례가 좀 약간 젊기 때문에 하긴 한데, 예. 어쨌든 이 똑벌 언론들은 정치권의 자사의 정치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관리하는, 정치권의 이제 뒷배로 움직이는 아주 고질적인 병폐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군요. 그죠? 정치권을. 돈도 있겠다. 이거는 언론도 갖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예, 다른 그렇죠. 나라에서는 전혀 없는 이 현상이에요. CNN 사장이 뭐 어떻게 뭐 민주당 안 되죠, 그 어려워. 아니, 애초에 사실은 그 언론 출신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원천적으로. 네, 거의 없어요, 전체. 근데 들어가면은 그 개인이 들어간 건데, 이건 사주가 집어넣고, 사주가 국민이 선택하는 국회의원을 뒤에서 움직여서 지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끝악부를 쓰고 있다? 이거는 정말 나중에 윤석열 끌어낸 다음에 우리가 예. 손 다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언론뿐만이 아니잖아요. 검찰 쪽, 법원도 다 관여하고 있잖아요. SK부터 해갖고 말이죠. 요즘에 이제 그 대기업에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언론사 기자 출신들이. 뭐 그로 들어가면 또 모두 마찬가지죠, 이게. 웃기는 나라에 웃기는 사회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금 한동훈 윤석열 쪽에 조중동의 파워라는 것은 워낙 큰 악플들을 많이 심어놨기 예. 때문에 그들끼리 이제 이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아, 그들끼리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지난번부터 말씀하셨는데, 동아일보 예를 들면 저 박정훈 기자, 저 박정훈 국회의원이죠. 예. 저 지금 한동훈 앞잡이 하는 그 친구는 원래 동아일보 출신인데 TV조선으로 넘어가서 동아하고 조선일보 앞잡이 노릇하고 있죠, 그 사람은. 양다리 걸치고 있어? 네. 자, 그러면 변 대표님 보시기에 지금 이 김해섭, 김건희 고모죠. 김혜성인가요? 김해섭인가 예, 그럴까요? 섭인가요? 네, 섭인가 그렇죠. 이게 지금 누구지? 신지호라는 사람이 이걸 공개했어요, 언론에. 네? 지네들끼리만 알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예, 신지호가 한동훈 끈 악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신지호도 아마 어디서 딴 데서 주워 들었을 텐데 그걸로 퉁치자, 아, 예, 퉁치자 퉁시자. 그런 서로 같이 가지 않았냐, 퉁치자 이제 그런 목적인 겁니다 그럼 이게. 변 대표님 생각에는 퉁쳐진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퉁쳤, 아니 이미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이미 퉁쳤다고 제가 뭐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 지금이라도요 대통령실에 그 네. 뭐 수석 한 명이 나와서 용납할 수 없다, 당대표가 가족을 동원한 불법 게시글로 정권을 비판하면 용납할 수 없다. 이 한마디 하면 한동훈이 툭 씁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얘기를 안 하면서 예. 오히려 지금 명태균 사건을 치우면서 지금 이 국힘당 압수수색을 들어갔잖아요, 예. 검찰에서. 이게 이 한동훈의 댓글 조작이 아닌 명태균 사건으로 밀고 들어온 거거든요, 창원지검에서. 공천개입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은 윤석열 쪽에서 검찰 동원해서 한동훈을 친게 아니고 네. 윤석열의 허락하에 한동훈이 검찰을 동원해서 이준석 라인들을 치겠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윤석열 한동훈을 손을 잡고 이준석과 그 개혁신당 라인들을 다 치면서 네. 이른바 범정권을 다시 윤석열 한동훈이 정리하겠다. 그렇게 이미 짜여져 있는 거죠, 이건. 댓글은 퉁치고, 지네들끼리 퉁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부수적인 효과가 있는 게 이준석 날리는 게 1차 목적이긴 하지만 네. 거기에 지금 홍준표, 오세훈이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 날라가는 겁니까? 오세훈도 다 타겟이 돼 날라가는 있던데 거죠. 아니에요? 어? 오세훈. 걸렸죠. 그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뇌물 수수로 걸렸죠. 네. 홍준표는 뭐 1억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세훈하고 홍준표가 지금 차기 대권 주자로서 지금 뛰고 있는데, 네. 대권주자 두 명을 날려버린다는 개념은 뭡니까? 그러면은 윤석열은 역시 자신과의 범죄 공동체인 한동훈 체제로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한동훈을 대권 주자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한동훈과 윤석열이 싸워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칠 거라는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제가 무슨장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특별반복을 했는데, 그이 범죄자들끼리 범죄 공동체보다 더 탄탄한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 예, 서로가 거의 징역한 무기징역 받을 정도의 범죄를 같이 저질렀는데, 온갖 스파 날조를 저질렀고 증거 위조, 위증교사 다 했는데, 네.
그거보다 더 확실한 자기들의 보험이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예. 이번에 지금 이 이재명 대표에서 위증 교사 가지고 뭐 걸려다가 이번 안 됐죠? 기소가 안 네네. 됐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는 설사 맞다 하더라도 자기의 무죄를 위해서 자기가 노력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똑같은 위증 교사여도 처벌이 강하지가 않아요. 네. 이 시청자들이 아셔야 될 게, 내가 무죄가 되기 위해서 재판 나가서 내가 온갖 거짓말했다. 이거 다 묻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예, 이 자유국가에서는 자꾸 그 무죄를 항변하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거는 다 처벌을 아예 안 하는 거고, 심지어 그래서 남에게 위증을 교사시켜도 자기가 무죄받기 위해서 위증을 교사시키는 건 벌금형이에요, 사실은. 반면에, 지금 이, 저희가 2년 전에 특종했던 게 지금 떠돌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박근혜를 수사하려고, 보건복지부 장관. 누구였죠? 아시죠? 이런, 그때, 박근혜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박근혜가 너한테 시켰다고 위증해라. 이 윤석열이 그런 이제 위증교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이 미디어치 기사로 나가고, 우정청 예. 기자책에도 나갔는데, 윤석열이 네네. 같은 사람들이 어떠한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네네. 그거는 이제, 일각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위증교사는 남을 처벌하려고 위증교사기 때문에 그게 바로 징역 10년 이상의 모의 위증교사입니다, 그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똑같은 위증교사를 하더라도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보다 이 형량이 10배 높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위증교사를 하면 위증이 증거를 조작한 한동훈이가 아니면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정권이 힘이 약해졌을 그렇지. 때. 홍준표만 막아주겠어요? 오세훌이 막아주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은 절대 윤석열 아니다고. 후보자는 예, 무조건 한동훈으로 결정났다. 그래서 명태균을 이용해서 차기 보수의 대권 주자인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을 날리는 거다 이거죠. 검찰 집단의 이해관계가 딱 맞는 거고요. 그죠? 윤석열, 한동훈. 검찰의 이 타락과 검찰의 범죄를 막아줄 수 있는 것도 한동훈이지. 그렇지. 오세훈이가 왜 막아줍니까? 그렇게 될 수도 아닌데. 홍준표는 어용검사 1호예요. 홍준표도 정권의 그 힘을 얻어서 조작 수사해가지고 잡아놓는데 당시 네. 박철호는 그거는 90년대 초반 얘기이기 때문에 홍준표가 아직까지 검찰 끈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윤석열 한동훈은 벌써 이 당시 박근혜 특검 때 같이 있었던 거의 3, 40명의 검사 조직을 모든 검찰을 다 잡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청문회하는 강백신 등등 다 남아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윤석열이 끝나면은 그 뒤에 강백신부터 김영철 이거 누가 돌봐줄 겁니까 이거? 그러네. 한동훈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창수 이분 서울중앙지검장도 탄핵한다 그러고요. 하여튼 이창수 이제 중앙지검장 탄핵한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지 아, 이준석도 그러네. 아니고 오세훈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지금 김건희 특검법을 세 번째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이가. 그래서 12월 10일 날 재의결을 앞두고서, 야, 좀 이탈표가 생기지 않겠나. 이건 말이 안 되네요, 결국 그러면은. 원래는 이탈표가 생길 뻔했었죠. 네. 지난번에 조중동하고 한동훈이 타이트하기 해서 더 이상 윤석열을 그대로 놔둬 큰일 나겠다 해서 건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필이면 그때 한동훈의 게시판 가족 아. 공작이 터져가지고 그 뒤부터 이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은 절대 윤석열을 공격 안 하고 지금 밧줄어 충성으로 모션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이제 다시는 한동훈과 윤석열이 이 트러블 생기는 데는 당분간 없을 겁니다. 아, 그런데 왜그 김건희의 고모 김혜섭이는 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주받으라고 막. 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아니 그 욕은 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 지금 한동훈 얘기가 그 윤석열과 김건희에 쓴 댓글을 보면 그 정도를 넘어섰잖아요. 예, 개목걸이 뭐 얘기하고 막. 김건희를 개봉술 쳐가지고 끌고 다닌다까지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 가지고 욕한 걸 갖고 이제 뒤늦게 끌고 나가서 야 너희도 네. 욕했으니까 우리 퉁치자 이제 그런 의도라는 거죠. 아, 중치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지금 딱 걸린 거 아닙니까? 돈이 왔다 딱 갔다. 걸렸죠. 예. 오세훈 시장 끝났네, 이게. 액수는 3천만 원 그러면 작다 그럴 수가 있는데 너무 명확해서 지금 홍준표 시장도 그렇고 너무 네. 명확하게 걸려들었어요 명태균한테. 그러니까 명태균한테 서비스 받고 그 서비스 값을 다른 사람이 대납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건 뭐 맞아. 그건 뭐야? 뭐 노래할 것도 없이 그건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뭐. 이준석이는 뭐가 딱 걸린 겁니까, 변 대표님? 지난 시간에도 얘기하셨는데. 이준석. 이준석은 그 2억 그 명태균이 2억을 따로 받았는데.
저는 2억 전체가 이준석과 연관돼 있다고 보는데, 네. 그 중에 3천만 원이 이준석의 강연료를 명태균이 대납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가 일단 첫 번째, 당대표가 당내 행사할 때 3천만 원의 강연료를 받습니까? 어디 뭐 노량진 학원 강사야? 오히려 당대표는 돈을 내놓고 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그러면 3천만 원의 그 강연료라는 거, 그건 뇌물이야, 뇌물. 공천 헌금입니다, 그거 분명히. 근데 그 공천 뇌물 헌금을 이준석도 아닌 명태균이가 받았다는 얘기는, 예. 명태균, 이준석이 공동 비즈니스 했고, 향후에 이준석도 그돈 가지고 향후에 명태균과 역시 공천에서 누군가를 봐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홍준표나 오세훈은 단순 공천법 위반이에요, 그 예. 사람들은. 근데 이준석은 이거는 공천으로 뇌물까지 걸려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심각한 중범죄죠, 이건. 그럼 변 대표님, 보자고요. 그럼 오세훈 날라가, 이준석 날라가, 홍준표 날라가, 대권주자 다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리고 그렇죠. 한동훈만 남겨.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당을 계속해서 검찰 심부름당, 검찰 하수인당, 검찰 사냥개당으로 계속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겠다는 건데, 와. 지금 이 범보수 진영에서 네. 한동훈 이긴다고 지금 난리치지 않습니까? 어제도 맞아요. 보니까 한국에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리던데, 네. 거기에 신혜식 대표하고 그 보수 사람들, 뭐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던데, 네. 한동훈 쫓아내자고 으쌰으쌰 데모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윤석열과 한동훈이 한 패인데, 윤석열이 한동훈을 같이 가겠다는데, 이 보수 인사들이 한동훈 나가라 그랬을 때, 이건 싸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수가 빨리 판단해야 되는 거지, 보수 인사들이. 네. 다시 한동훈 밑으로 줄설 거냐? 아니면은, 한동훈 윤석열이 같이 싸우느냐? 어떻게 검찰 따위가, 이 국민의힘을 다 장악할 수 있냐? 네. 홍준표 씨가 이제 자주 얘기한 게 그건데, 애를 이어 충성을 시키냐, 검사 따위들이. 윤석열 때는, 씨, 뭣도 모르고 우리가 대통령 만들었지만은, 네. 어쨌든 윤석열과 한동훈은 박근혜, 이명박을 포함한 보수 인사 200명을 감옥에 잡아넣은 문재인의 사냥개인데, 보수가 오죽 못났으면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한동훈까지 데르디어 충성하는 얘기냐, 이렇게 싸워붙은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 전광훈이나 지금 신혜식 대표나 다시 데를 이어서 한동훈에 충성을 하든지, 네. 그게 아니면 윤석열하고 싸우든지, 이제 조만간 결판 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하여튼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공식은 단순해요, 그죠? 단순하죠, 아주. 근데 상황은 복잡하고 추악하게 벌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윤석열 한동훈이 보수로 넘어와서 보수의 대권 주자가 된것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거죠. 이걸 다시 정리하지 않으면 이건 계속 꼬이게 돼 있어요. 이건 계속 꼬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이 이제 승계하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 주자는 김영철이가 됩니다, 그러면은. 첫 단추를 다시 안 깨면 이건 네.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김영철이. 어찌 보면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김일성이 우상화돼서 사실은 그때 소련으로부터 밀고 돌아왔는데, 예. 그 김일성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 가지 않습니까? 예, 한번 그렇죠. 꼬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계속 잘못 꼬이니까 조작날 쪽 검사들이 데뷔되어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저 보수는. 이렇게 되면.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 한동훈 다음에 김영철. 이재명 대표하고 송영길 대표 수사도 제 눈으로 볼 때는 박근혜 때만큼 무지하게 조작날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요, 그럼요. 계속 우중교사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사건도 또 그럼 다음 정권 때 터지면 어떡해? 이거 누군가 막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후계자가 되겠어요? 계속 그 조작날조를 같이 공모한 검사들이 계속 후계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완전히 검찰 우상화 정권이 되네.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보수가 딴 사람 핑계 댈거 없이 예. 스스로 첫 단추를 다시 끼겠다는 환골탈태하지 않으면 네. 이건 도리 없는 거,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건 보수 내에서는. 자, 미국 얘기 좀 들어볼까요? 변 대표님 괜찮겠습니까? 트럼프의 그 국가안보 보좌관인가? 그 사람이 폭스뉴스에 나와서 윤석열 너 말이야 나대지 마. 그리고 우리 북한의 김정은하고 만날 거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살상용 무기 보내지마. 이래 경고를 했어요. 푸틴도 마찬가지로 최후 통첩을 내렸고. 트럼프 측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트럼프 쪽이 러브 전쟁대에서는 말을 상당히 많이 아끼고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깥에다 크게 지를 필요가 없는 게 있고, 젤렌스키가 지금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젤렌스키가 지금 함부로 못 나대고 있는데, 여기서 유일하게 까부는 게 윤석열이에요, 이 판에서 지금. 뭣도 모르고 까부는 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거 이 북한군 그 개입을 가지고 사실도 확인 안된걸 가지고 부추기면서 러브 전쟁을 확산시키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지금 트럼프가 윤석열하고 사적 통화한다?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죠. 윤석열은 어쨌든 이 길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뭐 러브 전쟁대에서 세게 발언 안 하던 트럼프 캠프에서 그쪽 담당 보좌관이 엄중 경고를 한 거죠. 나대지 말라 그랬어요. 너만 안 나대면 내가 알아서 정리할 거니까 나대지 마. 그래서 그 효과가 있었던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도 지금 그 윤석열에게만 기대고 있어요. 그쪽 지금 딴 쪽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한국의 이 미사일, 장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내놔라, 달라. 근데 지금 이 한국의 국방부가 쉽게 답을 못 하거든요. 어제 왜냐하면은 특사단이 왔었어요, 한국에. 젤렌스키 이거 지금 특사단이. 한국 답변을 못 하는 게, 이 한국 국방부는 이제 한미연합사랑 연결돼 있기 아, 때문에, 그렇지. 윤석열만 충성한다고 함부로 떠들었다가 큰일 나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현재 어떻게 될, 상황에서는. 근데 이게 윤석열이 그런데, 과연 이게 이대로 정리가 될수 있을까? 저는 지금 젤렌스키도 숨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아마 이 젤렌스키 쪽에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윤석열도 한발 걸쳤을 것 같단 말입니다. 자꾸 그 삼부토건 얘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이 부정부패까지 따지면은 윤석열이가 여기서 그대로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뭔 짓거리네요? 계속 부추기는 거죠, 전쟁을 계속 부추겨 나가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계속 전쟁이 이어지고 부추겨야지만 이 푸틴이나 트럼프 쪽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 비리 조사를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전쟁 주기 종식과 함께 이 전쟁에서 해먹은 군수사업 라인들을 다 잡겠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에 있는 애들도 많이 걸리겠지만은 거기에 젤렌스키하고 윤석열 애들도 걸려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전쟁 이어가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계속 이제 자꾸 젤렌스키는 워낙 세게 압박에 들어오니까, 이제 못 움직이니까 윤석열에게 너라도 부추겨라 전쟁을 자꾸 들어오고 있어서 윤석열은 좀 계속 까불지 않을까, 당분간은. 까문 그렇게 되면 데에서 이제 까불면 이제 트럼프 쪽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걸 못 버티는 상황이 올 수가 있죠. 까부는데 장난치게 되면은 장난을 아주 위험한 도박과 장난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걱정이 돼요, 변 대표님, 이거 참. 대북 관계까지 포함되면 우리는 일단은 지금 젤렌스키보다는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유리하다고 보는 게 북한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글쎄만. 북한 핑계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에다가는 확산을 못 시키는데 북한에다가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확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럴 가능성이 있죠. 이럴 연내 12월 안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년 1월에 트럼프가 취임하면 안 되니까 이거에. 그리고 지금은 당연히 트럼프는 윤석열 제끼고 푸틴하고 그냥 김정은 셋이 만나겠다고 이 수준인데, 이것도 윤석열 쪽에서 막아야 되니까 북한하고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이 북한을 유도한다거나 이제 도발하도록 이런 짓을 아마 김태효하고 미국의 저 이른바 네오콘 세력들이랑 그 전략을 짜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짜고 있을 거예요. 저 어떡해, 변 대표님. 진짜 참. 저는 그래서 이게 야당이 지금 민주당이 이 윤석열이의 국내 실정만 물고 늘어지면 안 되고 이걸 계속 어체해가지고 국제 언론에다가 쏴야 돼요, 이 문제를.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 중에서 가장 잘했다는 게, 트럼프가 러브 전쟁을 종료시키면 노벨평화상 추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메시지를 계속 국제무대와 미국 쪽에다가 쏴줘야 돼요. 자, 지금, 변 대표님 망명 신청서 그 오픈하신 걸 제가 읽어봤거든요. 오픈을 제가 하려고 한게 아니라, 여기 현지에 있는 저 촛불운동하는 그 교회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매체가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참고하라고 줬는데 공개를 해버렸어요.
저는 다음 주에, 왜냐면 이제 미국이 현재 땡스기빙 데이여서, 여기가 아니 올 수도 없겠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신청을 못하고 다음 주 신청할 텐데, 어쨌든 이게 그 뉴스핌이라는 LA 현지 언론 등에서 지금 공개는 됐죠. 국내에서도 그송 대표를 통해서 김민석 최고위원에게 국내에서의 태블릿 PC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밟으시면은 우리 변 대표께서 국내에 들어와서 확실하게 증언하겠다 이런 얘기도 의사가 전달이 됐습니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두 개가 있었는데, 선거가. 맞아요. 밀승 리페라 그러지만은, 현재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지금 다섯 개 받고 있고요. 맞아요. 범죄 혐의가 18가지이기 때문에, 이게 1승 리페가 되는 게 아니라요. 17승 리페가 돼도 이재명 대표는 위험합니다. 17승 리페가 돼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솔직하게 주장한 게, 재판에다가 목숨 걸면 안 된다. 이 윤석열이가 대법원장도 임명했는데, 어쩌다가 운 좋아서 이 공정한 판사 만나는 확률이, 네. 이게 한계가 있죠. 모두 1심, 2심, 3심, 그리고 결국 다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데, 맞아요. 대법원은 지금 윤석열이가 11명 임명했습니다. 11대 2예요. 네. 근데 저는 어떤 경우든 대법원까지 가면 이재명 대표가 이길 공산이 없다. 가능성 0%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 전에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끝내야 되는 거. 네네. 그래서 누가 이제 송영길 대표뿐 아니라 제가 계속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는데, 그러니까 송 대표도 지금 자기 사건 1월 8일에 걸려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송 대표는 사실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재판에. 근데 송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알수 없어. 만약에 1월 8일 날송 대표가 종교가 나온 건 운이 좋은 거지. 그거 믿고 또 갔다가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윤석열을 최종탄을 먹어서 끝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김민석 최고수석과 상의를 해서, 네. 둘이 뭐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방법은 뭐냐? 네. 일단 그 당시 김영철 청문회 때 김영철을 못 끝내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어미준하고 강백신 출문한다 그러는데, 네. 똑같습니다. 어미준 강백신은 더 힘들어요. 제가 그걸 뭐다 조사했을 때 김영철이 제일 쉬운 상대였는데, 결국 그 태블릿 PC 못 꺼내가지고 김영철 살려뒀고, 네. 김영철은 지금 공수처에서 무혐의 나와버리고, 이런 상태가 됐고, 지금 중앙지검에 그 40명의 부장들이 들고 일어나고, 뭐 거의 반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핵심은 검찰의 조작날조사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쳐야 되는데, 그게 네. 가장 빨리 할수 있는 게이 특검제 4팀. 김영철, 거기에 팀장이 윤석열이었고, 한동훈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의 장시호 태블릿 조작 사건을 다시 하자. 그래서, 김영철은 아직 탄핵도 못 들어갔습니다. 탄핵하지도 못했어요. 네. 그래서 1월 달쯤에 김영철 청문회를 다시 열어서 최순실도 부르고, 그러면은 뭐 최순실은 뭐 당사자니까 제가 볼땐 파급력이 적고, 제가 이제 그걸 다 조사했으니까 조작에 네. 대해서, 그럼 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망명 신청을 다음 주에 하게 되면은 예. 한국에 들어오면 안 돼요. 망명 신청한 다음에 한국 들어가 버리면요, 아, 미국 그럼 쪽에서는 안 됩니까? 이 망명할 생각이 없네, 그냥 기각시켜 버린다고요. 그렇지. 근데 이걸 만약에 국회가, 제가 어차피 16년에 범죄를 알리려고 미국 들어왔으니까, 국회가 정식으로 청문회 열어주면은 제가 미국 정부한테 이건 내가 알려야 되지 않겠냐, 알리고 다시 들어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월 달에 청문회 열면은 제가 직접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윤석열의 이 한동훈, 김영철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널리 알리겠다. 그래서 이 최소한 제가 전해 들은 말은, 김민석 수석도 재판 한번 이겼다고 여기 안 좋아하면 큰일 난다. 맞지. 큰일 나지. 기회가 있을 때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동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김민석 최고가 그 김영철 청문회를 다시 추진한다는 것에 하겠다고 동의를 했대요? 일단 동의는 했고요. 제가 또 전한 들은 말은, 네. 그 당시도 김민석 본인도 찬성했고, 이재명 대표도 찬성했고, 오직 정청래 한 명만 반대했다 이거예요, 그 당시 정청래 한 명만. 그리고 정청래 때문에 이게 안 돼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결국에는 이 법원에서 치명상 먹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시간 끌다가.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빨리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김민석, 송영길 대표가 대충 의견을 나눈 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내일 송 대표 우리 출연하거든요? 제가 한번 송영길 여쭤봐야겠네. 대표, 예, 저희 방송에 나옵니다. 예. 아마 송 대표가 나면 강하게 어필할 거예요. 지금 법원 판결 하나하나에 끌려내다 큰일 난다 그러다가. 저는 의도적으로 몇개 좋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함정에 끌어들 수 있다고 봐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좀, 지난주에 이제 위증교사 판결을 무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 법원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들이 많이 하잖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 판결 때또 잘못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어차피 법원도 윤석열 휘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나하나 무죄를 위해서 싸우는 건 맞지만은 네. 판결 하나 나왔다고 무죄 나왔다고 법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법원 전체는 윤석열이 장악하고 있다. 네. 이걸 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그죠? 일희일비 안 하도록 또 우리가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라고 여겨지네요. 예, 그리고 노동력은 무조건 종교 퇴진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거 시간 끌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모든 수단을 다 써서 말이죠. 할수 있는 거. 윤석열 끌어내리는 그래서 거죠. 윤석열의 그 태블릿 조작 범죄는 일단 보수 세력을 흔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도 있고, 어쨌든 제가 미국으로 망명 와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국회 청문회 나간다고 미국 정부하고 상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국제 이슈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아주 흥미롭네요. 그거는 보수도 허물 수 있고 국제 이슈도 끌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자.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오늘 못다 하신 말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변 대표님? 네. 지금 김인석 그 판결이 나온 걸 10시 10분, 한국시 10시 10분 나온다 그러는데, 누구 판결이요? 김인석 그 백현동 그 관련 일억 아권 로비로 한그 70억 돈 받은 브로커 김인석 씨가 아마 네, 어, 어. 대법원에서 한 지금 5년 확정 판결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엮여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것도 검찰 정권 하에서 이런 건이 지금 계속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서 이걸 100% 무죄가 되는 거는 저는 영 가능성 없다. 이거는 뭐 하나도 걸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에서.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시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보고 상반기 안에 윤석열을 국제사회의 힘, 미국의 힘까지 동원해서 그리고 보수까지 끌어들여서 정리를 해버려야 된다. 무조건 이거는. 그거 말고는 솔직히 다른 길이 없어요. 그렇게 승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 네, 고생하시고요. 네, 또 저희가 연락드리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더 미국에서 많이 취재도 해주시고요. 우리 그 미국의 진보에 있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좀 많은 얘기 나누셔서 그런 내용도 전해주시면 좋겠다. 미국 교민들이 지금 한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변 대표님, 고생하시고 파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